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곳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공공책무성을 높이겠다. 교육부총리의 과감한 일성이 울리는 것을 보면서 결국 저분들이 의도한 대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거대한 그러나 그냥 순수한 의도로는 보이지 않고 어떤 거대한 기획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또 다른 모습의 적폐청산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2021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지속되는 적폐청산을 목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른바 생활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대대적인 대학 감사 추진의 의미와 그 미래의 전개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학에 대한 고강도 사정.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통상 교육부 감사는 매년 비리가 신고되거나 무작위 추첨으로 한 3개 대학을 선정한 다음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행해져 왔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종합감사 대신에 부분감사인 회계감사나 특정 사안감사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번처럼 대대적인 종합감사는 처음입니다. 예외적이고, 이번에 교육부가 주도하는 고강도 사정은 연세대와 고려대를 포함한 주요 사립대 모두 법인 운영, 입시,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원이 6,000명 이상이 되는 고려대와 연세대를 포함해서 16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기간도 한정했습니다.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부총리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6월 24일입니다. 적폐청산과 관련된 발언이 6월 20일 날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월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은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에 대해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달라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궤적을 그어보면은 큰 어떤 기획을 해서 그 기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생활 적폐 청산이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추진 방법도 매우 독특합니다. 감사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또 학교의 감사 인력과 교육기관의 유착, 대학과 유착을 막기 위해서 준비 중인 신민감사단을 투입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신민감사단은 정치적으로 동지 집단인 변호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또 사회 시민단체에게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감사가 우리 사회에 진행될 모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사학에 대한 고강도 사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첫째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교육부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도해왔던 그런 류의 순수한 교육감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도나 저위나 복선이 깊게 깔려있는 그런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군가가 주도해서 큰 그림, 그러니까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추진하는 대규모 사정 작업 혹은 사정 전국 조선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관례나 통념에 따라 행해져온 많은 것들이 비리로 규정되어서 단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 총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학부모 또는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포함해 7조 원 상당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관리 감독이 미흡한 사이에 과연 교육기관인지 의심되는 사건이 반복되는 등 국민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일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비리들이 앞으로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대부분 다 갖고 추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비리 가운데 자극적인 비리 사례를 다수 확보한 다음 사학 전체를 공격하는 빌미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똑같은 사례는 특권의 역사, 반칙의 역사의 수혜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들이나 세력들에 대한 공격 소재로도 활용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안될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통찰력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비리 사례들을 모아서 한국 유치원 총련 앞에 한유총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 결과로 유치원에 대한 국가 개입의 강화와
그리고 실리를 확보할 수 있던 것처럼 비슷한 전략과 전술이 대학과 그 밖의 사학들에 대해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가설은 이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는 생활 적폐를 위한 이벤트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2021년까지 대학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선언은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왜 이분들이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정정국과 적폐청산 프로젝트를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거죠. 집권 중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적폐청산 기획 시리즈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적폐청산 시리즈, 큰 시리즈의 일환 가운데, 그랜드 디자인의 일환 가운데 하나가 지금 막 시작되는 대학 비리 척결과 같은 것일 겁니다. 적폐 프레임으로 적과 아군을 나누는 전략을 아마 앞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단순한 대학의 비리를 제거하기 위한 순수한 감사활동으로 보기보다도 다시 집권을 위한 적폐청산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비리 적발을 공개하고 대중의 분노와 환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사학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 사학에 대한 관의 깊숙한 케이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다질 것으로 봅니다. 전번에 똑같은 색깔의 정부에서는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을 확보와 정치적 승리를 위한 소재 확보라는 두 가지의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슈프 이벤트가 교육부 총리가 주도하는 사학 비리 청산을 위한 이벤트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 눈에는 그냥 이벤트라고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큰 어떤 그림에서 보면은 적폐 청산 시리즈, 이제 시리즈 1이 끝나고 이제 그다음 이제 새로운 소재 개발이 필요하니까 그 소재 개발에 중요한 어떤 과제로 등장한 것이 사립대학이다. 그리고 아마 사립대학은 많은 종류의 대중의 공분을 살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순수한 대학 감사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집권을 성공시키기 위한 거대한 작전 가운데 하나가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나 전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보면은 전후 상황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관련자의 발언이라든지 그와 같은 부분들이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너무나 이렇게 잘 연결된다든지 또 사전에 아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발언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점을 보면은 이것은 큰 하나의 시리즈 가운데 기획물 가운데 하나이고 궁극적으로는 집권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흥미진진하지만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그런 공경에 처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벤트의 결과물에 환호하는 그런 사회로 걸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위에와 같은 건 예고가 된 바가 있죠. 집권 2년차를 맞아서 대통령 말 속에 앞으로 계속 적폐청산하겠다 그런 선언이 있었답니다. 그 일환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